아파트 발코니 천장 누수 이야기이다. 그때 발코니 방수와 배수구의 상황을 알고 공사했어야 했다. 에어컨에서 물이 나오고 이곳에 실외기를 둔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다. 천장 우수관 바로 옆 양쪽에서 물이 떨어졌다. 보통 우수관은 공유 부분이라 우수관 자체가 원인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지만 주변 방수층이 깨졌거나 세대 공사로 인한 문제면 개인 책임이다. 관리사무소에서는 윗집도 배수관을 막은 집이라 첫 번째 수리로 외부 방수 공사를 하였다. 이번에는 왼쪽에서만 물이 떨어졌다. 두 번째 수리는 우수관을 잘라 분리해 안을 보고 파손된 것을 고쳤다.